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꽃향기는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몬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시 한 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며시 한 편, 살며시 특집으로 김부조 시인편을 마련했습니다. 특집인 만큼 김부조 시인님과 함께 시낭송가 두 분과 연극배우 한 분을 모시고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고향 어울림누리 내 별따기 배움터 2층에 위치한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오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시인님과 시낭송가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인님부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등단 10년차를 맞는 늦깎이 시인 김부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 낭송가 협회 즐거운 눈빛 안희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부천에서 온 복사꽃 시울림 대표 문미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유은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과 이야기 나누며 중간중간 게스트 여러분의 낭송과 낭독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을 위한 선물로 시인님의 시화 작품과 제 4집 조용한 질서 팬사인회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님, 네. 멀리 고양시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인님은 고양시 방문이 오늘이 처음은 아니시죠? 네, 그 한국 다순 문인 협회에서 주관한 그 시화전이 이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작년 첫 해에 제가 그 초대 시인으로 네. 초대되어서 그 시와 액자 시를 하나 이제 전시를 했고 금년에도 또 초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고양시청 갤러리 아람누리에서 그, 먼저 일회하고 그 다음에 예. 시청으로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시청, 예. 하여튼 아람누리 극장. 예.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그 고양시에 한 두 차례 제 시가 이제 전시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제가 소식을 듣고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자세한 안내 확인차 문의를 드렸더니 오늘까지. 그래서 갤러리 안내를 받고 가려고 했는데 벌써 단톡에 시화전 작품을 내리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서 아쉽게도 네 관람 기회를 놓쳤어요. 네. 다음엔 조금 여유 있게 안내 네.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김부조 시인님 프로필을 설명드린 후 또 이야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957년 울산 출생이시고요. 1981년 전국 대학생 문예 소설 부문 대상 수상, 2009년 개간 지구문학 시 부문 신인상 수상, 2010년 월간 한국산문 수필 신인상 수상, 2012년 제3회 백교문학상 우수상 수상하셨고 2016년 제9회 후백 황금찬 시인 시문학상 수상하셨어요. 같은 해 2016년 호국보훈문예 우수상 수상하셨고 지금까지 시집 그리운 것은 아름답다,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움도 사랑이다, 그리고 올해 제4시집 조용한 질서, 그리고 칼럼집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서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김부조 시창자 교실을 개설하셔서 지금 진행 중이시고요.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 이사로 계십니다. 지구문학 작가회의 이사, 한국공연문화예술원 시분과위원장이시고요. 시인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빠진 것도 분명 있죠.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진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근 30여 년 이상 지금 출판사에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그간 이제 그 시를 써왔습니다. 이제 늦게 등단한 만큼 또 습작의 그 강도가 또 셌다고 하나요? 네, 그런 네. 이제 그 이력에 또 이제 그게 들어있죠. 출판사 그 경력. 예. 네.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1년 전국 대학생 문예 네. 시가 아니라 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네, 네. 그때부터 문인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시인이시잖아요. 네. 첫 수상이 시가 아닌 소설이었어요. 네, 네. 그럼 대상 수상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수상 네, 작품과 제가 함께. 그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문학 소년이었죠. 문예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산문이었습니다. 저는 시가 아니었어요. 제가 시인이 되리라고는요 불과 10년 전에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산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 졸업반 무렵에 그 제 아까 프로필 소개에도 나왔지만 그 전국 대학생 문예에도 단편 소설로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로 이제 전향을 했지만 제가 시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리고 시를 쓰신 지 10년이 채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2009년에 네.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네. 네, 본격적으로 시인으로 등단하셨는데 네. 그러면 1981년 전국 대학생 문예 대상 수상 이후 네.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 활동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네. 대학 졸업반 무렵에 전국 대학생 문예 현상에서 단편 소설 대상을 받고 나니까 그 이상한 큰 벽이 왔어요. 네. 그 저뿐만 아니고 그 어떤 큰 상을 받고 난 뒤에 그런 경우가 들어 있다 그럽니다. 작가들이. 특히 네. 그 심춘문예 그 당선자들이 여러분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 몰라도 심춘문예 당선되기도 힘들지만 당선되고 나서 계속 작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30%밖에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계속 갈 것 같지만 네. 그게 어떤 문학의 어떤 그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 저도 이제 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러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일선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생업을 위해서. 그 출판사 생활 시작되니까 핑계인지 몰라도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것이 수십 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소설과는 멀어져 버리고 나중에 이제 시인이 된 그 동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 시인님한테도 그 다가온 벽이 있었군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가 없었을까요? 아, 적었은 벽.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 다 어떤 뭐 벽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그때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네. 뛰어넘지를 못한 겁니다. 소설의 벽을 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벽이 와서 그때 접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까 직장생활 네. 편집 관련된 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출판사 생활이라는 게 네. 자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외부의 필자들의 원고를 가져와서 네. 교정을 봐서 책을 만들어주는 대행 역할입니다. 아. 그러니까 글과 가까운 생활을 하긴 하는데 네. 제 글이 아닌 거죠. 정작 본인의 그렇죠. 글은. 그렇죠. 예. 남의 책은 열심히 만들어주면서 네. 결국은 한 2, 30년 지나고 나니까 제 책이 한 권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 결과가 왔던 거죠. 작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못하고 계시다가 핑계죠. 네. 예, 바쁘다. 예. 네. 뭐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뭐 직장 생활하면 매달 월급 나오니까 그냥 그걸 먹고 살고 뭐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럼 신인상 수상하게 된 계기, 첫 시를 쓰시게 된 계기는 네, 뭐가 있을 텐데요? 예, 그게 이제 뭐 저로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떤 계기였는데요. 아주 그 단순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때가 이제 10년 그러니까 한 10년 조금 전이죠. 등단한 지는 네. 10년이니까
그동안 바쁘다고 고등학교 동창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창들이 너무 그립고 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는 울산에서 나왔지만 서울에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수십 년 지나서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기도 해서 어느 날 이제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네. 정말 수십 년 만에 나간 거죠. 서울에서 가끔 연락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정말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이상 이제 지난 세월이죠. 네. 뭐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 술을 서로 한 잔씩 권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데 어떤 친구가 그 친구도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저한테 궁금하니까 너 책 한 서너 권 냈을 테니까 져서 있으면 집으로 좀 몇 권 보내줘. 계좌번호하고 붙여서.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문예부장도 하고 네. 글을 늘 썼으니까 아마 한 20년 지났으니까 한 저서도 한 서너 권 있으리라. 제가 저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얼버무려버렸어요. 네. 그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제 뒤통수를 쇠망치가 내리쳐버린 거죠. 제 뒤통수를. 네. 내가 이게 뭔가.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동창회 모임에 네. 다른 분야, 그러니까 제 저 문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저보다도 다 월등했어요. 네. 대기업에 뭐 중역도 있고요. 아, 저는 너무나 그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동창회 잘못 나갔나? 큰일 났다. 내 인생이 뭐냐? 나는 기껏해야 출판사에 그냥 한 직원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랬는데 그 며칠 있다가 우연히 이제 그 동창회에서 고등학교 그 국어 교사님 담임 선생님 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의 연락처를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고등학교 은사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고 저를 상당히 이뻐하셨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 중대부고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선생님과는 이제 이별이 됐는데 마침 그 당시에 그 어떤 친구가 그 선생님이 흑석동에 사신다고. 네. 그 중대부고 그쪽에 계셨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선생님과 연락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 계속 글을 쓰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실망을 하시면서 네. 넌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 그때 제가 매너리즘이 빠져가지고 한참 술과 가까이 지낸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네. 술과 가까이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도 여러분 조울증 아시죠? 네.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입니다. 제가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가 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글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너가 지금 길을 잃었다, 너는. 너는 길을 잃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길을 다시 찾아라. 그래서 선생님이 권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수십 년 만에 굳어진 이 머리가 씨가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화를 벌컥 내시면서 나는 지금 70이 넘어서도 시를 쓰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나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 말고 3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시 10편만 써와.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죠. 아니 어떻게 웃고 말을 수가.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황당한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말씀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웃고 말았는데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안 쓰셨어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씁니까? 선생님이 시는요. 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원래 소설이었지 않습니까? 네. 3개월 만에 선생님 전화 딱 주셔서 너 왜 시 안 보내? 한 편도 없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래?
그럼 한 달 더 줄게. 전화 딱 끊어버렸어요. 급한 상황.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네.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너 왜 시 안 보내? 또 안 쓰셨어요? 한 달 동안? 안 쓴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건 다르거든요. 두 번째 전화 왔는데 또 못 썼죠. 세 번째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보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달만 더 줄게. 선생님이요. 네. 그래서 그 전화가 딱 끊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시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은사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건. 네. 은사님을 상대로 내가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되건 안 되건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가 그 되겠습니까? 쓰긴 썼는데 근데 글자의 나열이죠. 제가 볼 때는 한심하게 그지없고 그래도 그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선생님이 제 허락도 없이 거기서 3편을 뽑아가지고 등단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아, 문학지에다가. 네. 그때 그 시가 이제 어머니라는 시도 있고 네. 뭐 창동역 1번 출구라는 시도 있고 뭐 그런데요. 네. 계기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이 이제 문학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의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근사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저에게는 정말 제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뭐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그 은사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고마우신 예, 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화를 세 번 이상은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한 두 번 정도 전화를 하시고 선생님도 포기하셨다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없는 거죠. 네. 그냥 출판사에 나이는 먹고 저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정이나 보는 그런 직원으로 계속 늙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 세 편 중에 창동역 1번 출구야? 네. 창동역에 대한 거고 어머니. 네, 어머니. 회화역 4번 출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이런 계기로 등단을 하셨구나. 정말 고마우신 네. 은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은사님 덕분에 오늘 살며시 김부조 시인 특집이 마련된 거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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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네. 제 나이가 그때, 그러니까 10년 조금 전이니까요. 한 50살? 예, 네, 50살 정도. 제가 지금 62살입니다. 그러니까 50살 정도, 예. 네. 또 궁금한 거, 네. 이따가 또 질문 시간 드릴게요. 네. 시인님, 등단 계기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009년 신인상 수상 이후 2011년 첫 시집, 그리운 것은 아름답다를 시작으로 2013년에 어머니의 뒷모습, 2016년에 그리움도 사랑이다, 그리고 올해 2018년 제4시집 조용한 질서까지 총 4권의 시집을 내셨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시낭송 한 편 듣고 갈까요? 시 낭송가들이 애송하는 김부조 시 30선 중에서 그날을 위해서라고를 고양시 낭송가협회 즐거운 눈빛 대표를 맡고 계신 안희영 선생님의 낭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라고 김부조. 길을 걸어갈 때면 언제나 바람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날을 위해 그렇게 시린 발로 걷고 있느냐고. 강가에 홀로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나 강물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날을 위해 그렇게 역류를 꿈꾸고 있느냐고.
어둠이 스며드는 숲속을 무겁게 돌아 나올 때면 언제나 새들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날을 위해 그렇게 침묵의 기도로만 살고 있느냐고. 참아낸 내가 바람과 강물에게 말했다. 그날을 위해서라고. 기도에 지친 내가 새들에게 말했다. 그날을 위해서라고. 네, 잘 들었습니다. 어느 시낭송대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을 들어보니까요. 시낭송은 또박또박이 아니라 또랑또랑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안희영 낭송가님의 낭송을 두고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네 그 제가 그 낭송가 분들하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네. 한 3년 정도 그 세월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그 첫째는 그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발음이. 그 발음이 정확해야 그 전달이 이제 잘 되는데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좋은 시를 다 버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시를 이제 그 낭송하기 전에 네.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서 낭송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시인이 어떤 의도로서 이 시를 썼는가 네. 최소한 적어도 한 50차례 정도는 시를 읽어보고서 시를 낭송해야 되는데 어떤 분 보면은 이 낭송이 아니고 암송을 해요. 암송. 아, 그러니까 네. 차라리 외우지 못하면 보고 해도 됩니다. 굳이 그걸 안 외워지는 것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우는 데만 급급해서 시인이 쓴 그 시에 대한 그 어떤 깊은 뜻 네. 그러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성가분들 모임에 가면 그런 네. 말씀 드립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맞는 시를 낭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낭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발음을 정확하게 해라. 아,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네, 자신에게 맞는 시를 선택을 하고 네. 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네. 어떤 분은 제 동료 저와 가까운 시인 분 중에는 어떤 분은 그 시낭송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분도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네.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설프게 낭송을 하면 그 시를 다 버려놓는다. 네. 그냥 활자화 돼서 이쁘게 잘 있는 시를 네. 괜히 꺼내가지고 망치지는 마라. 네, 그런 네.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 부문 신인상에 이어 수필 부문에서도 신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작품 소개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 욕심을 조금 부린 건데요. 네. 제가 좀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 보이시는데 이제 그 2009년에 이제 등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등단을 했는데 첫 시집을 내고서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이제 또 금방 져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또 산문이었기 때문에 네. 아, 또 수필도 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수필을 몇 번 썼는데 네. 마침 그 한국 산문이라고 네. 그 단체 수필 공모가 있어서. 어떤 작품을 보냈냐면요. 그 제목이 모차르트 크라리넷 협주곡 K622. 네. 그게 수필 제목인데요. 네, 네. 그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브라스 밴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악기를 좋아하고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또 기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는 이제 그 클라리넷을 했는데 왜 클라리넷을 했냐면요.
이제 어느 날 학교 그 게시판에 그 네. 브라스 밴드 그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제 1회입니다. 네. 저희 그 학교가 여러분 이우락 씨 옛날 중앙정보부장 지내신 그분이 울산이 이제 고향입니다. 제가 울산인데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학교를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날아가는 새도 쏘아 맞힌다 그랬어요. 그 정도 이우락 씨가 그 기세가 등등할 텐데 그래서 공고가 붙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갔더니 아버님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공부만 해라. 절대 안 된다. 제가 무릎을 꿇고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앞에.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3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3시간 딱 지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냐. 예. 한숨을 탁 쉬시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계세요. 아버님도 노래 작사를 하셨어요. 가요 작사를 하셨어요. 그것도 시나리오도 쓰시고 영화 시나리오. 아 그러면 예, 문학 조금, 소년의 예, 아버님의 피를 어떤, 아버님의 예, 조금 예,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버님 네. 말씀이 네. 그러면 너가 정하고 싶으면 네. 하되 악기는 클라리넷을 해라.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궁금하네요. 네. 클라리넷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너가 이 클라리넷만 마스터하면 웬만한 악기는 다 할 수 있다. 색스폰, 트럼펫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클라리넷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 했거든요. 했는데 네. 그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아웃 오브 네. 아프리카라고 네. 그 메릴 스트립하고 그 로버트 레드포드 나오는 네. 그 아프리카 그 초원에 그 사반나 네. 초원에 그 촥 그 마지막 장면인가요? 그 사바나 초원에 둘이 촥 석양이 지는 그 네. 대초원의 그 황혼 무렵에 그때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 OST로 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K622가 나갑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곡. 너무 멋있어서 그 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클라리넷을 하게 된 그 사연과 이제 그 영화하고 접목시킨 얘기를 네. 이제 수필로 해서 보냈더니 그게 또 신인상 당선이 된 거예요. 수필로. 아버님한테 3시간을 무릎 꿇고 허락을 해주신 물론 조건이 붙었지만 뭐 허락 안 해주시면 네. 지금 밤새워서라도 꿇어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클라리넷 네. 지금 연주 아 이제는 네. 뭐다 잊었죠. 클라리넷이 얼마나 네. 어려우냐면요. 이 입에 대고 소리만 삑 내는데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처음에 배울 때 그만큼 어려운 악기인데 지금은 다 잊었죠. 기타는 뭐 지금도 칠 수 있지만 클라리넷은 잊어버리셨어요. 예, 다 이제는 뭐 예. 청해 듣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있다면 아쉬운 대로 그럼 기타 연주를 언제 기회가 된다면 네. 그 신앙송 선생님들하고 같이 콘서트 할 기회 많으시잖아요. 예, 예. 안희영 대표님, 문미란 대표님 언제 신앙송 배움으로 네, 라이브로 김부조 시인님의 기타 연주 한번 기대해도 될까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저 기타를 잡은 지가 한참 돼서 뭐 썩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네. 아, 그러세요? 아, 네. 이런 또 인연이. 예. 네, 그럼 지금도 문미란 대표님 지금 연주 가능해요? 아, 왜 못 하시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데. 시인님이 얘기했듯이 네. 그 클라리넷이 원래 소울부터 연습이 되잖아요. 네, 네. 그 소울을 내는데도 그러니까는 그 클라리넷을 제가 원래 좀 환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그 이제 100일 장식으로 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당선이 돼가지고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클라리넷을 받았어요. 아, 좋은 선물 받았어요. 네, 네. 네. 한 200만 원짜리. 오. 지금부터 그게 이제 주식회사 바이에 네. 독일회사죠 거기가. 그랬는데 그 클라리넷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 연주가예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김부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클라리넷을 불 줄 알면 목관 악기, 현악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배우면. 예. 그러니까 클라리넷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목관 악기, 네. 현악기, 목관 악기, 뭐 금관 악기. 네, 예, 전부 다. 웬만한 네, 예,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동요 정도 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요 정도는 이제 가능했었어요. 네. 그 저희는 그때 하나 또 에피소드가 그 울산이니까요. 울산 네. 여고 이제 대표적인 여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스트링 오케스트라라 그래가지고 현악기만 이제 갖춘 그, 네. 그 단체가 있었어요. 학교에 여학교에. 네, 네. 그 저희는 이제 관악기 쪽 뭐 네. 이제 치주 쪽이니까. 그래서 그 양쪽 음악 선생님들이 두 학교를 합치면 이거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가 된다. 그래서 울산에 옛날에 네. 공업축제라고 네. 공업축제 때 두 학교가 모여가지고 네. 그 극장에서 네. 그 연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뭐 아이다, 오페라 뭐 그런 곡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의외의 추억을 또 갖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네, 시 낭송가들이 애송하는 김부조 씨 30선 중에서 또 시낭송 한 편 듣고 갈까요? 이번에는 부천 시낭송협회 복사꽃 시 울림의 문미란 대표님 상처 준비하셨죠? 큰 박수로 낭송청해 듣겠습니다. 김부조. 우리 모두 상처 하나씩 숨기며 산다. 물음도 아픔이 되는 그런 상처 하나씩 숨기며 산다. 우리 모두 상처 하나씩 달래며 산다. 아파도 울지 못하는 그런 상처 하나씩 달래며 산다. 우리 모두 상처 하나씩 사랑하며 산다. 지우면 다시 피어나는 그런 상처 하나씩 사랑하며 산다. 묻지 않으며 산다. 답하지 않으며 산다. 상처, 저를 포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가슴에, 마음에 상처 하나씩은 흔적으로 남아있으시죠? 오늘 시인님의 이야기와 낭송가님들의 낭송 들으시며 숨겨놓았던 상처 달래며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님, 네. 어떤 상처로 이 시를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이 사실을 뭐 제 개인적인 어떤 뭐 프라이버시 뭐 차원도 되겠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다 크고 작은 상처 받고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남 3녀였는데 제 위로 누님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물론 옛날에 우리 그 시대에 뭐 많이들 가난하게 살았지만 특히 저희는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나중에 그 제가 그 서울에 출판사 취직이 돼서 올라갔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차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저기 이제 좀 구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대입니다. 80년 초인데 어머니가 5만 원으로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5만 원 하고 옷가방 하나 들고 그 상경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됐습니다. 서울 생활은.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그때 뭐
그 이전부터 가난했죠. 그래서 형님 돌아가신 그 중학교 그 시절에도 너무 가난했는데, 가난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파서.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었는데요. 요즘은 뭐 약도 좋고 의술이 좋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 형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정말 그 저의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가 굉장히 형님을 의지했거든요. 저보다 5년 5살 위이신 형이었는데, 그 형님은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형님 어른스럽고 신체도 좋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랐지만. 근데 형님 이제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도 아, 내 인생은 앞으로 굉장히 외롭겠구나. 내 인생은 앞으로 굉장히 외롭겠구나. 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화장을 하려고 이제 그 연구차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 유교사상 자식이 부모를 앞세우면 불효다. 그래서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저하고 저희 그 큰 고모부님하고 둘이서만 그 넓은 연구차에 타고 갑니다. 가서 이제 형님 화장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원래 태어난 성격 자체가 선천적으로 내성적이었는데 더 내성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방문 닫아놓고 책상 위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책 보고 공부하고 글 쓰고. 그런데 그 상처인데, 그죠? 상처인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그 문학가로서 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영도 시인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기영도 시인이 설린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 누이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불의의 죽음이라고만 나오지 정확하게 뭐가 안 나옵니다. 교통사고면 그렇게 곧 교통사고 나올 텐데, 기영도 시인은 뭐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누이는 불의의 죽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기영도 시인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누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을까 추측으로 제가 이제 하는데, 어쨌건 기영도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누이의 죽음 때문에 그 충격으로 나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노라. 기영도 시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영도 시인의 가을 무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그 누이를 추모하는 그 재망매가라 그러나요? 뭐 그런 쪽의 시인데,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참 애절한 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이제 첫 번째가 하나 상처. 형님 돌아가신 게 하나 상처, 저에게는요. 그 다음 또 하나 상처는 뭐냐면요. 이제 가난이죠. 가난인데, 제가 가난한 건 괜찮겠어요.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어느 날, 휴일 날인데 바깥이 시끌시끌해서, 문 앞이 시끌시끌해서 나가봤더니, 어머님이 어떤 여성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십니다. 아마 제 추측에 그 어머니가 돈을 구웠는데 그 여성분한테 돈을 못 갚았나 봐요. 제 날짜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그 대문 앞에서 어머니를 막 다그치고 어머니는 그냥 서서 고개만 팍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제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뭐 사랑의 상처 뭐 그건 저한테는 아주 사치였어요. 그건 아주 사치고, 그 두 가지 상처를 다 막,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님이 그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지금 89 되셨어요. 되시는데 보시면 제가 그 첫 상 받은 것도 어머니의 뒷모습으로 받았어요. 그 왜냐하면은 너무 어머니를,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여성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불쌍하신 거예요. 가난에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가슴에 묶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의 목까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쓴 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의 뒷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도 후배 황금찬 씨 문학상도 어머니의 네. 가방으로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머니께 그 위로가 될지 몰라도 하여튼 제 시의 인생은 시의 주제는 네. 어머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 상처. 저도 갑자기 울먹울먹해지네요. 있었군요. 아. 시인님 가슴에 밴드 하나 붙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 제가 그 조울증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를 쓰면서 스스로 극복을 했습니다. 아, 네. 그 약으로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건 약으로 네. 낫지 않고 의지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글을 많이 좀 써보세요. 글은 네. 글이라는 거는요, 네. 자기 내면을 풀어내면요, 그게 네. 치유가 됩니다. 네. 어느 약보다도 좋은 약이 글입니다. 막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을 풀어내고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송도 네. 막 낭송을 하면서 자기 속에 응어리져 있던 아픔, 상처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시와 가깝게 생활하시면 여러분 정신건강에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또 하나 추가로 드립니다. 네. 네. 아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상처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치유되신 거죠? 지금은요 거의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요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제가 그 요즘은 시를 잘 쓰지 이제 거의 많이 썼기 때문에 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그동안 제가 써놓았던 시들을 사실 제가 시만 썼지 제 시를 감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이제 제 시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네. 한 편씩 감상하면서 상처 이제 거의 다 치유됐습니다. 치유되고 이제 지금은요, 지금은 오히려 아파하시는 분들한테 네. 제 시를 권해드리면서 네.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치유의 힘,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어머니에 관련된 시 수상 이야기 잠시 들려주셨는데요. 제 3시집 그리움도 사랑이다로 2016년 제 9회 후백 황금찬 시 문학상 우수상 수상하셨죠. 2016년이면 황금찬 시인님 생존에 계실 때 수상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저도 뵐 기회가 있어 네. 시집을 준비해 갔었는데요. 네. 힘드실까 봐 사인 부탁드리기가 망설여졌는데 네. 네. 그래도 이름만 써줄게 하시고 네. 네,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 시집을 네.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네. 그 수상 소식, 시상식 이야기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그 두 번째로 받은 상이 그 후백 황금찬 시문학상인데요. 이 상은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앞에 받은 그 백규문학상도 전국 공모전이었고요. 네. 두 번째 상도 전국 공모전이었는데 이 상은 우선 이제 그 등단한 지 3년인가 이상 된 네. 사람만 이제 응모를 할 수 있는 상인데요. 이 상이 뭐가 특징이냐면 그 황금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상을 한국시의 협회에서 이제 제정을 했는데 황금찬 선생님 그 성함을 시상에다가 넣으려 그러면은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황금찬 선생님께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네. 황금찬 선생님께서 좋아 내 이름을 써도 좋은데 그 대신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해라. 네. 문학상들이 물론 공정한 심사를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상을 만들어라. 상금은 없어도 좋다. 네. 당신들이 어려우니까 상금은 없어도 좋다. 그 대신 심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한다는 상이라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 상은 이제 그 시를 몇 편 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집을 냅니다. 아, 작품집을 네. 내서 하는데 제가 그 세 번째 작품집을 냈는데요. 그 작품집에서 그 표지를 다 뜯습니다.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표지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
네. 표지 다 뜯어버리고 아. 뒤에 판권도 다 뜯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알맹이 그 시 들어있는 그 인쇄물만 가지고 네. 심사를 세 분인가 네 분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네. 나중에 점수를 딱 합산을 해서 네. 이제 1등작 뽑아서 네. 나중에 이제 그 표지하고 맞춰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된 거죠. 됐는데 그 엄격한 심사 거기에서 통과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 그다음에 바로 이제 예, 그 상금이 없어요. 아. 그 대신에 네. 어떤 무상이 나오냐면요. 네. 큰 백장 항아리를 하나 줍니다. 도자기를 네. 주는데 거기에 황금찬 선생님이 직접 시를 쓰신 아, 네. 친필로 쓰신 네. 그 시가 들어있는 백자 항아리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그 가보가 됐죠. 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잘 간직하셔야겠어요. 네, 깨지면 안 되죠. 그러게. 네, 수상작 그리움도 사랑이다 제3시집에 실린 어머니의 가방을 연극 배우이신 유은홍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가방 김부조 그날 낡은 무릎을 달래가며 어머니가 노인정을 다녀오셨다. 연한 갈색 지팡이와 이웃한 작은 꽃무늬 가방 속에 고단한 생각들을 잘게 접어넣은 채 가벼운 얼굴로 다녀오셨다. 자잘한 삶의 숙제를 꼼꼼히 풀어가듯 읽고 또 읽어 마침내 신문지가 된 신문과 날마다 어머니가 편들어 우쭐해진 아들의 시집 몇 권. 그리고 이제는 날짜마저 희미해진 일기장. 그 인연들과의 버릴 수 없는 무게가 그날도 가방 속에서 연신 어머니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거운 얼굴에 나는 어머니의 그 가방에 낯뜨거울 만큼 너무 오래 텅 빈 가방으로만 떠돌고 있어. 그날 어머니가 가벼운 얼굴로 다녀오시던 그날 무거운 얼굴을 버리지 못한 나는 그 가방 앞에서 서둘러 종아리를 걷어야만 했다. 네, 낭독을 들었는데요. 연극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 드시죠? 아, 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머니의 가방보다 앞서 아까 어머니의 뒷모습 이야기 들려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백교문학상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이죠. 네. 백교문학상은 또 어떤 상인지 수상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 제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쓸 때만 해도 저는 뭐 상에 대한 어떤 욕심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어머님께 선물해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는데 그게 한 응모니까 한 보내봤어요. 보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석 달 후에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네. 입상이 됐다고. 네. 그런데 여기가 백교라는 게 흰백자에 다리 네. 교자입니다. 그 여러분 강릉에 가시면 오죽헌 아시죠? 네. 그 오죽헌 근처에 효에 대한 그러니까 효사상을 추모하는 그런 길이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 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네. 지나서 가면 네. 그 공원이 있는데 이 상을 제정하신 그 분이 권혁승 회장님이신데 그 강릉 분이세요 원래. 네. 고향이 강릉 분이신데. 이제 생활은 서울에서 한국일보 편집국장도 지내시고 한국일보 사장도 지내셨는데 그분께서 그 효심이 있던 너무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기 고향 강릉에다가 효를 기린 어머니를 추모하는 사모정이라는 정자도 짓고 네. 그 공원을 조성해서 자비를 내서 이 상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은 이 공모할 때도 효에 대한 작품만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대한 효에 대한 그 작품만 공모를 합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작품이 제3회 네. 당선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신앙송가 두 분이 고양시 대표, 부천시 대표잖아요. 또 강릉을 대표하는 최송자 선생님 아, 예, 아시죠? 예, 제가 잘 압니다. 예, 예. 저희가 한국문화예술공동체 시가울 이렇게 네 개 단체가 연합으로 콘서트를 하는데 6월 초에도 우리가 강릉을 다녀왔어요. 아, 예. 대표님들 다음에 강릉을 또 9월에 가죠, 우리가. 네. 네, 강릉을 가면 경포 헨다리 마을 예, 거기 네. 아, 추모 사모정 사모정 예, 공원 예. 네 오죽헌 그 가까이 있습니다. 예. 한번 꼭 들려서 돌아오기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교문학상 수상자 어머니의 뒷모습 안희영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뒷모습 김부조 어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치열한 삶 속에 은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보려한 적이 없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고단한 삶의 일기장이었기 때문이다. 치열했던 삶도 고단했던 삶도 두터운 위장막이 거치고 어머니는 숨죽이며 줄어든 뒷모습을 준비하고 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한 뒷모습은 빛바랜 세월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관한 시들은 왜 항상 눈물이 나는 걸까요? 줄어든 모습 너무 네. 마음이 아파요. 지금 낭송하신 그 어머니 뒷모습은 그 제가 그 수상한 네. 백규문학회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요. 네. 지금 세계 70개국 네. 국립대학 도서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 출간되어서 세계 무대에 네. 그 작품집에 어머니의 뒷모습이 영문판으로 실렸어요. 네. 네.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 어머니 엄마한테 전화라도 드려야겠죠. 낭송가님의 낭송 이어서 한 편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문미란 낭송가님 안부 부탁드립니다. 안부 김부조.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날이 있다. 아무도 나의 창을 스치지 않는 날이 있다. 세상은 바쁜 척 돌아갔지만 진실에 기댔던 입소문은 비릿한 뜬소문으로 펄럭이고 나는 잊혀진 섬처럼 희미하게 웅크린 채 그래도 나를 끌고 나의 안으로 녹아들어준 마지막 인기척에 한 뼘씩 무너지고 있다. 산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이다. 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 번도 본인 이름 안 불린 분 계실까요? 방청객 명단 잠시만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이홍숙님, 김순희님, 김수정님, 저와 동명이인이세요. 이정민님, 배정숙님, 권경자님, 김현준님, 이광재님, 이미안님, 이재철님, 조영희님, 정여진님,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인님, 예. 마지막으로 시인님의 낭송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의 시 중에서 애송시가 있다면 사연과 함께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요. 외우는 네. 실력이 없어서 네. 제 시를 잘 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행사 다니다 보면 저보고 낭송, 암송하는 시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한번 외워봤어요. 근데 한 세 편을 외웁니다. 외우는데 네. 그 중에서 오래된 안경점 네. 앞인데요. 네. 제가 직장이 강남에 신사동 그 가로수길 그 근처에 이제 있을 때 그 신사역 8번 출구 위에 보시면요. 지금은 그 다비치 안경이라고 큰 체인점이 들어왔지만 네. 그 오래전에는 그 조그만 안경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신사동도 한 7, 8년 전에 그래서 그 앞을 맨날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가 거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약속 장소들. 그래서 퇴근 시간쯤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누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저는 뭐 막상 기다릴 사람도 없었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의 상상으로 기다려도 오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는 기다려도 오지 않지만 오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래도 기다려보는 네. 그런 심정으로 한번 써본 시입니다.
네, 박수와 함께 오래된 안경점 앞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안경점 앞 김부조. 신사역 8번 출구 오래된 안경점 앞 걸음마 뗀 펭귄처럼 멀뚱히 서서 오지 않을 그대를 기다립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발자국 없이도 온다지만 나의 마음 여린 곳 어느 한철 바람 잘 날 없어. 이젠 그대의 그림자를 버릴 때도 되었으나 나는 기다림의 유혹에 한 뼘씩 허물어져 내려 시린 몸을 내어줍니다. 이제 막 기다림을 배운 사람들과 기다림을 뼛속 깊이 묻은 사람들이 얼룩진 나의 그림자를 나누어 딛고 서는 곳 신사역 8번 출구 오래된 안경점 앞 오늘도 그대는 오지 않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시인들의 특강을 듣다 보면 낭송가보다도 더 낭송을 잘 하시는 시인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감탄할 때가 있는데요. 김부조 시인님도 그중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세 편 외우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머지 두 편도 언제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님도 2017년부터 시창작교실 진행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저도 지난 5월에 초대해 주셔서 네, 오늘 방청 오신 조영희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시 낭송과 강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시도 잘 쓰시고 낭송도 잘 하시는 시인님만의 비결과 함께 시창작교실 장소나 시간 등 자세한 안내, 홍보의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아직 그 직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시창작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가 있어서도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회사 일 때문에 그랬는데 교보문고 그 동대문점에서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됐나요? 네. 거기에서 그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출판사끼리니까 제가 좀 네. 알고 지내던 분인데 아, 요즘은 서점에도 큰 대형 테이블이 있고 한데 네. 거기에 몇 분 모시고 시창작 강의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는 글만 쓰는 사람이지 전혀 말 주변 머리도 없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 시인님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꾸 권유를 해서 네. 그러면 몇 명 모아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처음으로 저는 뭐 강의라고는 전혀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료 강의를 이제 7개월을 했습니다. 네. 무료로. 제가 이제 퇴근하고서 재능 기부를 한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익어지니까 거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되니까 거기 수강생 중에서 어떤 분이 그 유료 강좌를 하나 개설하라고 네. 자꾸 권유를 하셔서 그게 인연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달 제 1기생이 다음 달 7월 14일로 이제 종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2기생은 이제 9월 8일 날 네. 다시 개강을 하는데 거기 정원이 20명이에요. 네. 더 많이 오실 수도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2기생 모집 요강을 이제 공지를 했더니 하루 만에 벌써 뭐 다 차가지고 지금 예비로 해서 25명까지만 네. 지금 해놓고 이후로는 지금 신청하셔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네. 많이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되고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든 작업이나 그래도 또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인님 그럼 그 교보문고 동대문점은 강의가 끝난 거죠? 7개월요? 네, 거기는 이제 끝나고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로 네. 해화동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네. 그 세미나실을 빌려서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배출한 네. 시인도 있으시잖아요. 제자 중에. 예, 이번에 그 제 뭐 문화생이라 해야 되나요? 네.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오늘 오셨네요 마침 그 이정미 선생님이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에 제가 좀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제가 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등단한 문예지 그 지구문학의 시인으로서 등단하셨습니다. 이번 달에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미 시인 시인님 네 교보문고 일산점도 있는데 네, 네, 불러주시면 네, 기꺼이 오겠습니다. 네, 네. 안희영 대표님 네. 들으셨죠? 네. 네. 네, 살며시 특집으로 마련한 김부조 시인편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방청객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시인님께 질문 있으신 분 또는 그럼 시 낭송 또는 낭독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는 기회를 못 드려요. 한두 분 정도? 예, 시를 쓰시는데, 네.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 방법이 좀 있는가 해서요. 부드럽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쓰물 때 떨어지는데, 시가. 예.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물 흐르듯이.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원래 준비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은 안 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 없이 어떤 제가 뭐 여기서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어떤 시인님은 시창작 강의를 하면서 30분에 한 편 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 강의에도 좋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속성이니까. 30분에 한 편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시들 보면은 사실은 30분만에 한 편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런 시는. 근데 그건 문학도 아니고 시도 아니죠. 시라는 것은 고뇌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에 연마가 있어야 됩니다. 꼭 무슨 문예창작가를 나오거나 뭐 국문과를 나오거나 그렇다고 해서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수련.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하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왜 저렇게 좀 부드러운 시를 못 쓸까 나는? 왜 물 흐르듯이 저런 시를 나는 못 쓸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제 첫 시집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제 첫 시집이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첫 시집은 잘 내놓지를 않는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럽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오랜 고뇌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은 그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먼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차분한 생각을 가지시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가 더 부드러워지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시인님. 시창작 교실 그리고 신앙송 콘서트 등 앞으로도 시인님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기다렸던 또는 기대했던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아, 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뭐 대부분 네. 그 시에 관심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를 접할 때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제일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표절을 하지 마라. 네. 모방은 할 수 있어요. 모방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모방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창조를 인간이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모방으로 우리가 이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모방은 하되 표절은 하지 마라.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문학을 시작하시면 창작을 시작하시면요. 유혹이 옵니다. 네. 아, 저 시인 저 표현 멋있던데 에이, 슬쩍 하나 갖다 써야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네. 나중에 다 알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표절은 절대 하지 마시고 모방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뭐 신 뭐 여류소설가가 아, 네. 망신을 톡톡이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표절 때문에 망신을 많이 당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만 차라리 쓰지 마라. 표절은 안 된다. 그걸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네. 시를 써야 돼요. 자기 시를.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아, 좀 건방진 말씀인지 몰라도 네 권의 시집을 내고 나니까요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써놓은 시를 가지고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상처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뭐 활동,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어디든지 제가 가서. 그 마음의 치유를 해드릴 수 있는 치유의 시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 네. 아, 네, 치유의 시인. 네. 네, 앞으로도 왕성한 시작 활동과 함께 치유의 시인, 네, 치유의 시인의 제 5시집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선생님들을 고해 보신다고. 네, 네. 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 고양시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양시에서 불러주시면 네네. 벗은발로 달려오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인님과 함께 낭송과 낭독해주신 게스트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 신경림 시인은 그의 시 갈대에서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고, 또 정호승 시인은 수선아에게 라는 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김부조 시인은 그의 시 안부에서 산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이들의 안부를 한번 물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살며 시 한 편, 살며 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